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감찰 과정에서 기밀 누설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퇴론을 일축했습니다. 의혹만으론 사퇴하지 않는 게이 정부의 방침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. 정영태 기자의 보도입니다. 우병우 민정수석을 수사 의뢰한 다음 날 휴가를 냈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오늘 출근하면서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. 제가 사퇴해야 되나요?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정부의 방침 아닙니까? 감찰 대상인 우 수석도 제기된 의혹만으론 물러나지 않고 있다며 반박한 겁니다. 감찰 내용 유출은 국기를 흔드는 위법 행위라는 청와대의 비판에 대해선 검찰에서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.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고 그 부분은 뭐 검찰에서 부르신다면 나가서 적절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청와대는 이 특별감찰관이 청와대와 맞서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청와대 관계자는 자신의 위법 사실은 덮은 채 박근혜 정부를 흔들겠다는 당초 감찰을 개시한 의도대로 처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야당은 우수석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우수석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이번 주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 이석수 감찰관과 함께 출석시키겠다고 압박했습니다. 국민의당은 우수석과 가까운 이른바 우병우 사단은 검찰 수사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. SBS 정영태입니다.